안녕하세요. 아, 10년 동안 건선을 앓은 환자입니다. 한 8년 동안은 그냥 그랑저랑 운동도 여러 가지 운동을 많이 해서 이렇게 많이 고통스럽지 않았는데, 그 사이에 그 뭐 피부과를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해도 별로 차도도 없고, 고생을 하게 됐는데, 한 2년 정도는 건선이 많이 악화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여기 다리 쪽에 조금씩 났던 것들이 이게 이제 엉치까지 올라오고 상의까지 올라오고 조금 있으면 이제 그 머리까지 올라온다고 저기 예상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공포스럽고, 또는 이게 이제 우울증까지 오고, 또 한 가지는 그 건선 관절염이라고 또 이제 관절도 또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약을 갖다가 먹거나 바르고 그러면 간에 문제가 많이 생기고, 간에 문제가 생김으로써 또 이제 그 스테로이드제를 갖다가 그 하면 스테로이드제에 의해서 효과가 좀 없어지고 그런 걸 많이 느끼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우연히 숫가마를 와서 여기에서 그 환자들을, 다른 저기 건선 환자가 있는 분들을 또 보고, 또 나은 사례를 보험으로써 제가 확신을 갖고 한 6개월 동안을 갔다가 숙가마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보통 이제 식이요법을 많이 해서 이걸 이제 고친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어차피 사회생활을 하려면 술도 먹어야 되고, 어떤 경우는 뭐 고기도 먹어야 되고, 뭐 어떤 경우는 폭식도 할 수밖에 없고, 뭐 커피 먹어야 되고, 뭐 담배를 안 핍니다만은 어쨌든 나쁜 거를 다 하면서도 숫가마만 와서 이렇게 계속 고쳤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제가 한 6개월 정도 다녔는데, 한 2개월 정도는 그 중간에 약간 이제 정체된 기간이 있어서 저기 한의학을 좀 도움을 받을까 하고 또 그렇게 해봤는데, 그것도 별로 도움을 못 받고, 그래서 총한 것으로 한 4개월 동안 열심히 다니시면 그 정도 되고요. 앞으로 한 1, 2개월 정도를 더 지금 다니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숙가마에 왔을 때는 이제 여러 가지 도구들이 없어서 많이 고통스러웠는데요. 이렇게 이런저런해서 조금씩 이제 알아갔던 부분이었는데, 처음에 제가 사용했던 부분은 이렇게 머리에는 이제 수건을 반을 접어서 이렇게 했었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귀가 굉장히 따갑길래 귀를 갖다 이렇게 가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뒤집어 쓰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수건을 여러 겹을 해서 이런 걸 만든 후에 여기에다 이제 그 엉덩이 부분이 이제 너무 많이 뜨겁기 때문에 엉덩이 부분을 이렇게 해서 이제 앉아서 사용을 했었고요. 좀 지난 다음에 뭐 저기 그 쑥을 넣어서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쑥을 넣은 거를 또 만들어서 이렇게 해놓고 여기 앉아서 이렇게 사용을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덮어 쓰는 것도 이런 그냥 면을 갖다가 이렇게 그냥 뒤집어 쓰고 이렇게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많이 이제 발전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양말을 갖다가 뭐 한 세 켤레 정도 신고 있다가, 너무 뜨거울 때는 세 켤레 신다가 뭐 좀 줄면, 열기가 줄면 두 켤레나 한 켤레 이렇게 신고 갔었는데,
지금은 안 가지고 가는데 양말도 이게 덮어신 같은 거를 갖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구멍이 숭숭 뚫려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원조 위생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사람들한테 그 도움을 받아서 이런 거를 저기 장만을 했고요. 그 다음에 모자도 이렇게 쓰면 여기 숭숭 뚫린 곳으로 원적외선이 들어와서 치유 효과가 굉장히 많이 좋아집니다. 똑같이 여기에서 그 쥐가 많이 따갑기 때문에 이렇게 수건, 면으로 된 수건을 황토물을 들여서 귀만 이렇게 좀 가리고 이렇게 눈을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쓰면 원적외선을 많이 받으면서도 이제 뜨거운 거를 좀 참을 수가 있고요. 여기에 뭐 장갑도 저는 이제 황토를 이렇게 물을 들여서 장갑도 면으로 100% 면으로 된 거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면이 아니고 나일론이나 아니면 피존으로 한 것이나 아니면 색깔이 굉장히 그 있는 것을 갖고 들어가면 그 색깔이 그 휘발이 돼서 그 도깨스가 됩니다. 피존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남들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면을 사용하고 색깔이 거의 없고 그 다음에 피존 같은 거를 사용하지 않는 그런 것으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그 거즈천으로 해서 이런 거를 하고 이것이 이제 현미경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그 원적외선이 추가가 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거를 갖고 이제 덮어 쓰면 되는데 지금 방석도 이제는 여기 쑥을 넣어서 여기다 지금 방석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저 안에 들어가서 요걸 깔아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앉고 요거를 이제 덮어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돌출 부위에 여기에는 이제 요걸 이렇게 가리면 됩니다. 이 저기 환부가 있는 부분은 이렇게 좀 내놨다가 그 다음에 너무 뜨거워지면 이렇게 가리면서 참고 있다가 나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지금 숟가락으로 들어가서 찜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건선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빠른 건선 치료를 행운을 빌겠습니다. 파이팅!